맛과 조금 짭조름함도 있는 건가? 아무튼 너무 맛있어요. 그냥 맛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짧은 어휘력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시켰어요. 야, 우리 치킨팝을 원없이 먹어보자. 아이랑 똑같이 둘이 맛있다 맛있다 막 하면서 각각 다른 맛 서로 두 개 놓고 너 어떤 맛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서로 정말 꼭 형제 자매들이 하듯이. 야, 한 꼭 하루에 하나씩만 먹기다 막 이러면서 두 개씩 없어지면 알지? 막 이러고. 아, 근데 하루에 하나씩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각도가 조금 바뀌었죠. 떨어졌어요 가다가. 터치대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였는데 각도가 바뀌었을 것 같네요. 자, 여기는 지금 광교에서 동탄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 며칠 라방하면서 계속 날씨 좋다 좋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날씨 좋은 거야? 일하러 가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러브러브 치킨팟. 오늘도 저는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PT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횟수로 그때 끊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이 경제적, 시간적, 시간상, 문제상 이래서 경제부자, 시간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인가봐요. 뭐든지 선택 가능하도록 주저함 없이 내가 원하면 원할 때 원하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가 어제 제가 읽은 책,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나왔어요. 골드 에디션인데, 골드 에디션. 지역에 살면 더 행복한가? 그렇지 않으면 덜하고? 아니면 교육? 교육을 뭐 많이 받으면 더 행복하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다든지. 선택에서 자유로울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뭔가 결정권을 가졌을 때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과자를 먹겠다? 안 먹겠다? 하나 둘 셋 먹겠다. 근본적인 그 욕망 충족자예요. 기본적인 욕망 충족자. 그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 오늘은 또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잘 이해가 안 가요. 코치님이 말하는 대로 설명을 되게 쉽게 하시는 거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여주기도 잘 보여주시고. 근데 그렇게 내 몸을 코치님이 말하는 대로 조절하라는 소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운동기구 근처에만 가도 사실은 싫다 이런 느낌. 오늘도 저거 하는 건가? 나 저거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 그럼 운동도 정말 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기구, 싫어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하면 재밌어. 왠지 막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잘 되는데 좀 쉬운 것 같고 몸에 익은 것 같고 이런 기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되고 어렵다 그러다가 싫다 얘는 밉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그 운동기구가 뭐냐면 하는 거예요. 역기. 그냥 쉽게 말해서 역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엿기를 이렇게 거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려있는데 그 장치에서 빼서 들어 올리고 밀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누워서 등을 딱 벤치에 대라고 머리와 등을 딱 대라고 하시는데 쉽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린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죠. 더 디테일하게. 근데 그렇게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해보니까 좀 알겠어요. 오늘 아 이렇게 정도 아 이걸 말씀하셨나? 이 정도.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아 이렇게 학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연구를 하셨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해시키지? 어떻게 해야지 이 언어로 푼 설명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적용시키도록 스스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얼마나 연구를 하셨겠어요 저희 선생님이. 아 그래서 정말 맞아요.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몸을 쓰는 운동이나 체육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술도 마찬가지일 거고 눈에 딱히 보이지 않는데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야 돼. 말로 이해시키고 그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그때 이렇게 탁 뭔가 터지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잖아요. 딱 정해진 답. 요건 요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하는 거. 그게 선생님의 실력이 일단은 우선순위인 것 같고 거기서도 물론 당연히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그걸 설명해주시는 능력이 탁월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우리 과목이 예체능이 좀 더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더구나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어휘나 뭐 이런 의사소통도 아직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놀이 위주로 가게 되는 건가?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체험 위주로, 놀이 위주로 쉽게 재미있게 재밌어야지 한다고 하니까 재밌게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 노동의 값어치가 과연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는가? 그 생각에도 미쳤어요. 그 교육의 가치, 교육을 어떤 뭐 돈으로, 경제적인 값으로 꼭 매길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굳이 매겨야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면 과연 지금 현실이 정당한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체능 학원비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개인 원장님들의 뭐 성향이나 원하시는 바나 뭐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즘도 제가 가끔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랑 거의 뭐 두 배 차이 나는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두 배 낮게 책정이 된 거죠.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거나 조금 덜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하시지? 할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다 다르겠지만 저라면 저는 그래요. 저의 철칙은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받자,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주자, 그 생각으로 사실은 꿈꾼 달팽이를 2014년 9월 1일날 처음 광교 신도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물론 주변 막 시장조사를 해보고 따져보고 계산 먼저 해보고 주변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뭐 여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건 1도 없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첫째 저의 성격이 무대뽀였고 하자 그냥 하자 했으면 주변과 비교를 하지 않아요. 주위 상황이나 그게 무모할 수도 있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고 이 정도 수업을 해줄 수 있어, 앞으로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어.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긋고 시작을 했거든요. 약 400m 안,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바운더리를 얼만큼 책정을 하느냐. 나는 물고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바구니를 가지고 이만큼 많이 잡아.